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강릉의 사천항에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바다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요, 거의 미터 끝까지 자라는 대구라든지 부실이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 굉장히 큰 친구를 한번 제가 낚시를 한번 잡아다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친구들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날씨 너무 좋아요 지금. 야, 아시죠 여러분들, 만보코, 만보코를 타러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거의 장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파도 없이 잔잔한 걸 장판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새해부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분위기 느낌이 좋습니다. 아, 이제 배를 탔습니다. 이제 잡아야지. 와, 미끼가 엄청 큰 거네 이거. 네, 이게 이제 대구 바늘인데, 큰 대구는 보통 뭐 10kg 이상씩 막 되기 때문에 바늘이 이렇게 커야 돼요. 이 정도. 10kg 이상이요? 10kg 뭐 20kg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최대 얼마만한 것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선장님? 이 채비면 몇 킬로 정도 잡을 수 있어요? 선장 책임이 아니고 본인들 책임이니까. 우리한테 달렸군요. 지금 채비면 한 몇 킬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면은 20-30kg도 올릴 수 있어요. 아! 20-30kg? 있죠? 오늘 특별 게스트 준호준호입니다. 너무 자연스럽다. 오늘 준호준호님이랑 같이 왔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은 채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구 잡을 때는 이런 것들로 한다고 하네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바로 해볼게요. 자, 내립니다. 대략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잡으려면 거의 100m권까지 내려야 된대요. 진짜 깊죠. 이거 내렸다 올렸다가 하는 것만 해도 아주 그냥 죽을 수도 있겠다. 어휴, 뭐가 걸렸어.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렸다가 내렸다가. 와, 근데 진짜 많이 내려가긴 했나 보다. 올려도 끝이 없구만. 잡혔어요? 잡힌 것 같아요. 아, 뭐가 잡혔어요? 대구 같아요. 아, 진짜요? 와, 여러분들 지금 오고 나서 한 5분 정도 됐나? 지금 뭔가 잡혔다고 합니다. 지금 팽팽해요. 과연 얼마나 친구가 나올지. 가자미다. 아, 가자미네. 아, 대구 아니다. 아, 메탈이 무거워서. 아, 잡힌 줄 알았죠? 네. 무슨 가자미죠? 그냥 참가자미? 가자미 종류를 모르겠다. 애매해요. 노란 가자미도 아니고. 야, 이거 진짜 새꼬시? 약간 그런 거 맛있지 않아요? 네, 새꼬시음이네요. 아, 안 되겠구만. 이번에 내가 잡아야지. 야, 지금 뭐가 잡혔다고 하시네요. 또 가자미. 뭐가 잡혔다고 느낌이 온 것 같은데. 근데 무겁진 않은데 가자미인가? 아, 근데 무거운 거는 추 때문에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대구는 아니에요 우선. 어떻게요? 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추인 것 같기도 하고. 와, 뭐야? 덩키. 와, 덩키. 아, 이게 잡혔었네. 야, 여러분 지금 대구 잡으러 왔다가 가자미를 제가 두 마리나 낚았습니다. 아, 무겁긴 한 이유가 있었구만. 야, 가자미가 쌍으로 나왔구만. 대구가 메타급이 나와주려나. 근데 진짜 대구가요 여러분들, 진짜 1m 이상까지도 자라기 때문에 잡고 나면 어마무시하거든요. 잡아가지고 대구탕, 대구회 이런 거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 아, 보고 싶다. 자, 지금 저쪽에 고래떼가 뛰고 있는데. 계속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기 뭐가 깨끗 튀는데. 야, 이게 벙고래라고 하는데. 아, 보고 싶다. 근데 너무 멀리있다. 이 오른쪽에 뭔가 퍽 튀어요. 그냥 물이 튀는 것 밖에 안 보입니다. 자, 선장님이 지금 고래가 있다고, 고래 보러 간다고 빨리 거드래요. 야, 고래 보러 가야지. 아, 이것도 뭐 잡혔나? 야, 고래 구경할 수 있나? 설마? 우선 쫄로 간다고 합니다. 와, 뭐야. 자, 고래가 나와서 고래를 보러 가려고 하다가 대구회떼라는 어종이 나왔습니다. 와, 찌드러미가 멋있는 친구네. 아까 보면 자주 와요 고래. 아, 진짜요? 네. 이야, 고래 아까 있던 장소 근처로 왔는데 고래 사라졌대요. 하고 아까 봐라, 이따가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낚시하다가 보이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낚시 계속 이어갑니다. 아직 대상어종이 안 나왔고, 고래는 이따가 만약에 보이면 또 후다닥 가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자연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궁금하시죠?
되게 근데 우리 잡혔다 했대. 뭐가 아까보다는 무겁긴 한데 뭐가 잡히긴 했거든요. 가자미 두 마리 아니면 대구 했대 두 마리 아니면 그냥 대구 한 마리 세 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엄청 무겁진 않은데 무겁긴 한데 묵직하긴 한데 엄청 무겁진 않아요 여러분. 아유 잡아드릴게요. 나 힘들어. 나 이러다가 지쳐. 나 힘들어. 뭐가 나왔어요? 와 가자미다. 와 가자미다. 옆에 낚싯줄도 같이 걸렸어. 아 나 순간 대군 줄 알았어. 줄을 두 개 당기니까 무겁죠. 그래도 가자미 잡았어. 야 제가 잡은 가자미 크죠?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가자미 중에서는 사이즈가 좀 있는 거고 이제 새꼬시라고 하잖아요. 그거 뼈까지 잘라 먹는 거. 크, 그렇게 먹으면 맛있는 어종입니다. 들어가 있어. 뭐 잡으셨어요? 준호님? 우와 엄청 세요. 진짜로? 어 무거워 무거워. 야 휘는 거 보세요. 오 야 뭐야? 뭐가 오려나? 아 뭐야 도다리 나왔잖아요. 이거 저거예요. 대구 광... 닮은 도다리? 광어. 아 광어예요? 자기 채야지. 야 새꼬시 먹을 수 있겠다. 야 아 요구리 꼈네. 미안하다. 야 아프겠다. 뭐가 잡혔을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이야 이번에는 그래도 나왔는데 좀 쬐깐하네. 대구는 언제 나올라나. 대구야 대구야 나와라. 그냥 한번 올려봐야겠다. 그냥 우선 올려봅자. 아니요 그냥 대구는 안 잡혔을 것 같고 그냥 한번 보려고요 그냥. 자 오우 오우 뭐 잡혔어. 낚시왕 정부르. 대구는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야 이 친구가 나와버렸네. 아이고 자 여러분 꼬리 걸렸어요 지느러미. 야 대구 횟대 이 겨울에 맛있는 어종입니다 여러분. 여름이나 이럴 때는 안 좋은데 꼬리도 걸리고 입에도 걸리고 다 걸렸구만. 대구 횟대 나왔고 어우 야 큰 거 잡으셨네. 사진 찍어 드릴게요. 야 낚시가 진짜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멀미도 하고 날씨도 춥고 해서 이 겨울에는 낚시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준호님이 잡은 가자미. 이게 배가 하얀해요. 네 자연산. 자 이번에는 여기는 60m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어근탐색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약간 빨간 거 보이죠? 이게 바닥에 붙어있는 물고기 종류라고 합니다. 대구일 가능성도 있어서 여기서 한번 해볼 거고 수심이 여기는 50m네요. 아까는 90m까지 나왔다가 좀 낮은 데로 왔습니다. 진짜 문어 나왔어요? 와 대박. 여러분 지금 같이 온 고모님께서 지금 피문어를 잡았어요. 피문어 맞죠 선생님? 네. 야 문어도 나오네. 대박 사건. 문어가 진짜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야. 너무 귀여운데요? 아 귀여워. 돌문어랑 다르게 내 피문어는 되게 흐느적거리는 것 같아요 되게. 자 여러분들 지금 대구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선장님께서 이제 수심 제일 깊은 데로 가가지고 배를 흘리면서 한번 잡아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줄이 터지더라도 큰 아이들 한번 걸어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지막이에요. 많이 못 잡으면 그냥 새꼬시만 먹어야 돼요. 대구 제발. 근데 또 그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잡아야 재밌잖아요. 이게 가자마자 잡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야 이게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구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게 또 무거워요 추도. 아 지금 대구는 아닌 것 같고 좀 작은 애가 잡힌 것 같거든요. 몰려나 어우 이거 좀 약간 대구 횟대 아니면 또 도다리인가 가자미인가 뭘 잡았을까. 아 이게 걸렸나 보다. 아유 땅을 잡아버렸네. 정말 잡기 힘듭니다. 잡아야 되는데 줄이 터졌어요 전 마지막에. 줄 터졌어요? 네 잡힌 거 아니야? 잡혀서 터졌나? 아 그러게요 잡힌 거 같더라고요. 너무 큰 게 잡힌 거죠. 자 그래도 마지막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뭐 잡혔어요. 오늘 대구는 다 고래가 잡은 먹은 걸로. 아 또 벙고래가 나타났고. 근데 아까 준호준호님이 가까이서 봤는데 진짜 벙고래 맞대요. 히트! 뭐 나왔어요? 도다리 같은데? 아 근데 가벼워졌어요 올라오니까. 아 진짜요? 어? 아닌가?
다른 줄을 잡았다. 자, 여러분들, 아,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복귀를 합니다. 이따가 도착해서 잡은 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잡은 고기들이 꽤 있네요. 많아요. 야, 오늘 잡은 도다리나 많죠. 오, 나이스. 많은데? 몇 마리 잡았어요, 교수님? 저는 한 네다섯 마리? 아, 대구회 때랑 하면 한 여섯 마리. 여섯, 일곱 마리 잡았어요, 그래도 저도. 야, 많다, 많아. 여러분들, 컨텐츠 급변경하겠습니다. 가자미를 잡아보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많네. 여기도 많네. 가자미 한 20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최소 20마리. 원장님 한 10마리 잡으시지 않았어요? 그치, 못 잡았어요. 저는 한 3마리 잡은 것 같아요, 3마리. 저는 가자미 한 네다섯 마리, 횟대 두 마리. 아,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뭐. 와, 많아요. 한 보따리야, 한 보따리. 지금 이제 횟집에 가져가서 손질해서 먹습니다. 맛있겠다. 저희 대구 잡으러 간 거 아니야 사실. 와, 자, 오늘 잡은 조가입니다. 진짜 많죠. 이거를 이따가 손질해서 주시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전복도 있고. 가리비, 아까 저희가 잡은 가자미 여기도 있네. 뭐야, 왜 우리 형이 여기 있냐? 형 일어나, 여기 어제 집 안 들어오더니 여기 있어. 아, 그리고 여기에 멍게들도 되게 많네요. 자, 들어갑시다. 보거도 있었네. 귀여워, 안녕. 와, 우럭입니다. 우럭찜 맞나? 맞죠? 우럭찜이죠? 그리고 짜라란 돌솥.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잡은 거는 이제 새꼬시로 아마 회로 해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적셔서 새꼬시 나오기 전에 밥 먼저. 몸이 얼었다 먹으니까. 아, 이제 먹방까지 노리는 거예요? 조금씩 찍어요. 진짜 맛있어요. 야, 이게 저희가 잡은 거죠. 새꼬시라 하죠? 이거 뼈 있는 거죠? 저걸 한번 저 먹어봐야 돼요. 새꼬시는 이렇게 한 뭉터기로 들어가지고 딱 초장에 이렇게 쫙 찍어가지고 여기다 찍어 먹어도 돼요. 여기요. 잡은 겁니다. 뼈도 약간 오독오독 씹히는 게 이거지.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소스도 사기잖아요, 이거. 와, 되게 먹음직스럽다. 그쵸. 찍어서. 자. 이것도 맛이 다르니까. 와, 진짜 맛있습니다. 참을 수 없죠. 여러분들도 낚시를 해서 즉흥으로 횟집에 가서 떠달라 하면 이렇게 떠주거든요.